7월에 KG 모빌리티에서 역대급 할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22,868대가 팔린 중형 SUV 인기 차종인 토레스부터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는 할부 혜택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7월에 KG 모빌리티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고, 차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보시기 편하게 영상의 재생 구간을 나눠놨어요. 관심 있는 차종 먼저 보시고 견적 받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계신 KG 모빌리티 정식 영업사원분들께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KG 모빌리티 본사에서 직접 준비한 거니까 믿고 하셔도 돼요. 자, 7월에 KG 모빌리티 구매하시면 어떤 차종을 선택하시든 5년에 10만 킬로미터 보증은 들어가고요. 인포콘 5년 무상 제공도 들어가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는 세부 차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토레스입니다. 2022년 7월 출시 이후로 중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2023년 5월까지 45,319대를 판매하면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토레스 할부로 구매하신다면 개인적으로 7월에 가장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5년간 45%의 잔존가치, 즉 차량의 중고차 가치를 보장하고 신차 차량가의 55%만 할부를 진행하는 KG 리스형 할부입니다. 할부 상품명에 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좋게 보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스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차량 리스라 하면 차량의 명의를 캐피탈사가 가져가는데 이 리스형 할부는 차주에게 명의가 가도록 되어 있고요. 방식은 차량을 구매하고 약정된 기간 동안 차량을 타시다가 약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 인수와 반납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하신 후에 5년 동안 타시고 반납하신다면 차량을 타시는 5년 동안 잔가, 즉 5년 후 신차 구입 당시 차량 금액의 45%를 보장받고 나머지 55%에 대해서만 할부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5년 후에 인수하신다면 그때 재할부도 가능하고 상환도 가능합니다. 요즘 운용리스 상품을 운영하는 캐피탈사들도 5년 후 차량 잔가 45% 잡아주는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KG 모빌리티에서 차량 판매 촉진을 위해 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량이 3,550만원짜리 토레스인데 KG 리스형 할부 상품을 이용해 구매하고 5년 뒤에 반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중에 55%, 약 1,950만원의 거치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할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할부 혜택은 없냐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율 0% 조건으로 무이자 12개월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선수율 40% 조건으로 60개월 2.9% 이율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이거 엄청 낮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수율 40%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수율 20% 조건으로 60개월 3.9% 이율로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선수율 없이 장기로 할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수율 0% 조건 최대 72개월까지 4.9%의 이율로 할부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건은 이 영상을 촬영하는 7월 1일 기준으로 1금융권 은행이나 카드사를 싹 다 뒤져봐도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현재 60개월 이율은 모두 5%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60개월 기준으로 선수율에 따라 2.9%, 3.9% 이율은 거의 팬데믹 시기의 제로금리 수준이랑 비슷해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금액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토레스를 예를 들면 선수율 40%, 1,420만원 선납금을 내고 2,130만원 60개월 이율 2.9%로 할부를 진행한다면 개인적으로 계산한 결과 월 납입금은 약 381,787원이 나옵니다. 하루 12,727원 꼴로 이 토레스를 타시는 거고 60개월 동안 납부할 총이자는 167,238원입니다. 60개월에 2,130만원 할부하는데 이 정도 총이자면 정말 착하디 착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7월에 토레스를 할부로 구매한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KG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할부 상품 이용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의 돈이 적게 나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7월에 토레스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굉장히 고마워하실 겁니다. 자, 토레스를 제외한 다른 차종들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칸, 렉스턴 이 세 가지 차종 할부 혜택은 세 가지 차종 모두 선수율 0%에 무이자 12개월 가능하고 선수율 40%를 넣으시면 3.9% 이율로 60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선수율 20%로 약간 낮추면 4.9% 이율로 60개월도 가능해요. 선수금 없이 최대한 길게 할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9% 이율 72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칸의 경우 토레스에서 말씀드렸던 5년간 차량 가격의 55%만 할부를 진행하는 KG 리스형 할부가 가능합니다. 5년 후에 반납과 인수 선택 가능한 할부 상품이고요. 5년 후 45% 잔가 잡아주는 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신차 차량 가격의 55%만 할부를 진행하는 상품이니까
하니까 할부금 부담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종은 사업자분들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사업자일 시에는 할부금이 1% 인하 혹은 30% 할인이 가능해요. 7월에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칸 이 두 가지 차량을 사업자로 구매하신다면 선수율 40% 넣으시고 2.9%의 이율로 60개월 할부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얼마 전 출시된 더뉴 티볼리와 더뉴 티볼리 에어입니다. 이 두 가지 차종을 할부로 구매하신다면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선수율 0% 조건으로 무이자 12개월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선수율 40% 조건으로 60개월 2.9% 이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선수율 40%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수율 20% 조건으로 60개월 3.9% 이율이 가능해요. 마지막, 선수율 없이 장기로 할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선수율 0% 조건 최대 72개월까지 4.9% 이율로 할부가 가능합니다. 더뉴 티볼리와 더뉴 티볼리 에어 이 두 개 차종도 토레스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지 리스형 할부가 또 가능해요. 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5년 뒤에 반납이나 인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반납의 경우 5년 뒤에 차량의 가치, 신차 가격의 45%를 보장하고 남은 55%만 5년 동안 할부금을 내면 되는 거죠. 5년 뒤에 이 차량을 인수한다면 그때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시거나 재할부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7월 KG 모빌리티의 혜자로운 할부 구매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혜택은 KG 모빌리티 본사와 함께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혜택 받으시면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이 정보만 입력하시고 추후 KG 모빌리티 정식 영업사원에게 오는 연락만 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7월에 주변 분들 중에 토레스, 렉스턴 스포츠 등 KG 모빌리티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공유해주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해온 것처럼 신차 구매에 있어서 좋은 정보가 있다면 혹은 좋은 혜택이 있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